그리고 니한테 어떤 드라마를 이렇게 주니까 드라마 안에 무슨 대본이 있지 않더냐? 어떤 역할을 주면 그거를 니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내한테 하나 작업이 들어왔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얼마 2억을 받을까, 5억을 받을까, 요걸 며칠간에 해낼까, 요런 것만 생각을 했지.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이나 했더냐, 이 말이죠. 내한테 대통령 역할을 줬다면, 너는 지금부터 대통령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오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지금 공부가 내한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라도 잠깐 이 시간에 대통령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이렇게 하고 하면 네가 그 작품을 하면서 네가 달라져요. 국민들이 대통령은 저 있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을 착각을 한다니까. 이래 되면 아주 인기가 일로 다 들어와요. 저는 대통령이 있으면 좋겠다고. 왜? 대통령 공부를 해서 하는 거 하고. 대본을 보고 외워가지고 그냥 내 역할만 하려고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로 질이 틀립니다, 이게. 드라마가 빛이 나요, 이게. 저렇게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금 저렇게 작품을 지금 저는 그 역할을 하는 거 하고 공부를 했다면 마음이 실려갖고 그 작품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통령 역할을 하는 작품을 하나 끝내고 나면 이 사람이 지나가면 대통령 간다 그래요. 대통령 간다. 어지간히 어린 애들은 쳐다보면 대통령 가신다 그런다고. 그때 대통령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걸 잘 해내고 나면 다음에 이런 왕 역할을 또 시킨다든지 그러면 임금의 공부를 하고 이제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이런 거를 공부를 실질적으로 내가 해가면서 하면 자꾸 그 작품을 자꾸 시킵니다. 몇번 시켜가지고 그걸 잘하면 그걸 또 섭외하거든요. 몇번 하고 나면 너는 대통령 출마할 때딴 사람이 이렇게 뭐이 세상에 지금 막 깜이 없다 그러잖아요. 무언가가 자꾸 이렇게 그분이 대통령 나오면 좋겠다. 세상이 떠들썩해집니다. 추대받아가 대통령 해야 돼요. 이 대본이 네 공부인지 왜 몰랐더냐 이 말이죠.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잡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잣대를 대가지고 지금 남을 탓하지 말고 요 안에서 저걸 잘못하는 거를 보고 우리가 무엇이 빠졌길래 지금 저렇게 되고 있는가? 이걸 찾아가지고 이런 대안을 세상에 내주는 사람들. 이게 이제 연구원들이거든요. 연구원들이, 박사들이 사실 이런 거를 연구를 깊이 해서 세상에다 대안을 자꾸 내주는. 왜? 모르고 못하고 있으니까 이 방법을 알면 그래 합니다. 이게 이제 사회단체가 돼야 되고, 사회단체에 이런, 배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려고 들어야 되고, 이런 데에 이런 거를 해주기 때문에 사회에서 이제 우리 국민 세금으로 이 사회단체의 지원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질 좋은 것들을 자꾸 꺼내달라고 하는 것이지, 자꾸 타다고, 잘못한다고만 비평만 하고, 막 이렇게만 하니까 지금 사회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금 이 선배님들이고, 전부 다 앞에 역대에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 하시고, 이런 분들을, 우리 잣대를 지금 보는 방법을 우리가, 국민들이 지금 시야를 바꿔야 됩니다. 그쪽에 한 맺힌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거는 우선간에 좀 놔놓고, 당한 사람들이 그쪽에 당했다고 이빨을 갈면서 자꾸 씹어제끼는 이런 이 지식인들이 많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걸로 딸려가는데, 우리 국민 수준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분들이 끌고 간다고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고, 인자 다 같이 지식인이에요. 생각의 수준을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이 맺혀가지고 그 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잘 듣고는 우리가 거기에다 합세가 되나요? 이러면 지식인이 아니에요. 멍청하니까 따라가는 거지. 그분들은 왜 저런 한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안에 내용이 있는 것이고 당신이 껍적대지 않았으면 그 한을 맞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두드리 안 맞았다는 얘기죠. 저 사람은 장관하고 있고 너는 지금 한임 매체가 있는데 누가 답답하디? 한 매체 네가 답답한 거지 장관이 답답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누가 잘못했기에 그래? 네가 잘못해서 네가 그걸 맞은 겁니다. 앞에 놔두지 않았는데 내한테 그런 돌이 날라고 맞지는 않았거든요. 놔둘 때 안 된 사람이 놔뒀기 때문에 그걸 돌을 맞은 거죠. 환경이.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찾고 우리가 바르게 가져와야지 내 인생이 지금부터 풀린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이제 우리의 패러다임을 생각하는 이 마인드를 바꿔야 돼. 바꿔갖고 사회를 바르게 볼 줄 아는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줘야지. 이제 무조건 이렇게 갖고 합세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 누구를 탓하고 욕하면 당신들도 어려워지고 당신들 어려워지면 이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이 나라가 어려워지면 다 같이 어려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모아서 우리 어른들을 이해할 거는 이해하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서 이제 우리 50대들은 말이죠. 50대가 불만이 제일 많아요. 불만 왜 하냐 누구가. 50대가 지금 불만이 제일 많아요. 맞죠? 사회 불만이 제일 많다니까. 왜 제일 많으냐면 제일 똑똑하거든요. 사회 보는 환경이 제일 똑똑하게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교육을 많이 시켜놨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불만을 하고 있으면 너희들은 다 자멸한다는 사실입니다. 50대는 절대로 사회를 불만하면 안 돼. 너희들을 성장하고 너희들을 키우기 위해 갖고 전부 다 희생한 분들이라. 모순을 만지면서 모순 세상에 모순 세상을 우리가 뛰어들어갖고 그 모순 속에서 살면서 전부 다 모순이 나온 거예요. 이분들을 절대로 나무라고 욕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 너희들이 모순 속에서 그쪽에서 던지놓고 너희들이 살았다면 너희들이 지금 돌 맞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 어른들이 지금 돌을 맞고 있어. 이걸 품어 안지 못하면 너희들은 절대 지식인이 완성됐다고 소리를 못하고 지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안 된다라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백성을 위해서 어떤 빛나는 일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어른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네가 자식이라고 그런 힘을 쓸 수가 없어. 위에 분들을 사랑해야 되고 고마워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그럴 때 네가 존재했음을 알고 이럴 때 이분들이 이 뭔가가 깝깝하게 맥히지 않아야 우리가 지혜의 힘이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대립하면 절대로 지혜가 안 나오고 이렇다라고 해가지고 어른들이 너희는 막 그러면 안 돼 이러고 있으면 자식들이 도저히 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어떤 한계에서 왜 지금 저렇게 지금 저게 뭉쳐 있는가? 이걸 또 같이 걱정을 해줘야 돼요. 이 자식들은 또 어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이 우리의 선지식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깨우쳤다는 분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것들을 사회에 크게 보고 이런 거를 지금 풀어줘가면서 뭔가 정리를 해줘야 될 거를 안 해주다 보니까 지금 사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걸 연구해야죠. 해갖고 내한테 가르침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한테 내가 바르게 못 가르친다면 이거는 사회가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회를 불만하면 안 되고 사회 왜 이것이 잘못되는 이 원인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같이 풀어서 이 불만을 해소해줘야 이 사회는 앞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이제 보인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하십시다.